시청자 여러분,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JTBC 뉴스 아침에는 태풍 힌남노 특집으로 1, 2부로 나누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힌남노는 오늘 자정 무렵 제주를 제일 가까이 지났고 조금 전 들어온 소식에 따르면 경남 거제에 상륙을 했습니다. 현재로서는 거제를 지나서 김해와 경북 경주를 관통하고 포항을 거쳐서 오늘 오전에 동해안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부터는 각 지역에 나가 있는 JTBC 취재 기자들을 연결을 할 텐데요. 먼저 현재 태풍이 가장 가깝게 지나고 있는 경남 통영부터 가보겠습니다. 네, 서효정 기자, 지금 통영 상황 어떻습니까? 네, 본격적으로 태풍이 왔다 이런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빗줄기가 굉장히 굵어져서 눈을 뜨고 있기가 어려울 정도고요. 또 바람이 거세게 불어서 창문이 저절로 열릴 정도입니다. 이 바람 소리가 워낙 무시무시한 탓에 소방당국은 신고가 폭주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태풍 힌남노는 조금 전인 오전 5시에 이곳 통영에 도착했습니다. 이 포항 앞바다를 통해 동해로 빠져나갈 때까지 약 3시간 동안 내륙을 휩쓸 전망입니다. 이후 6시에 창원과 김해, 7시에는 부산과 울산 그리고 밀양, 8시에 경주와 포항에 최근접할 걸로 보입니다. 예, 조금 전에 이제 거제에 이제 상륙을 했고 통영은 이제 바로 거제 옆이기 때문에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간밤에 비가 이제 상당히 많이 내렸을 것 같은데 혹시 피해 상황이 나온 게 있습니까? 네, 비가 많이 오고 바람이 많이 불면서 사고가 잇따랐는데요. 어젯밤 11시 10분쯤 남해군 설천면에서 옹벽이 무너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또 어젯밤 10시쯤엔 진주시 신안동에서 주택 담벼락이 무너질 듯해 안전조치를 하는 상황도 있었고요. 또 함양군에서는 식당이 침수해서 소방당국이 출동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이 새벽 2시까지 40건의 피해가 발생했는데 아직까지 큰 인명피해는 없는 게 천만다행입니다. 기상청은 경남 지역에 태풍 주의보보다 한 단계 높은 태풍 경보를 발효했습니다. 또 통영항 여객터미널은 배 운항을 모두 중단했고요. 또 부산과 거제를 잇는 거가대로와 창원시의 마창대교 역시 전면 통제됐습니다. 예, 그렇군요. 서 기자 말대로 인명피해가 없어서 천만다행이고요. 서 기자가 어제 주민들을 만나봤다고요. 좀 어땠습니까? 네, 이곳이 지난 2003년 매미 때 피해가 좀 컸던 곳인데요. 주민들은 그때의 악몽이 되풀이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이곳 해안가에서는 낮부터 이 해가 지기 전에 대피해달라 이런 방송을 계속 잇따라 송출을 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뭐 24시간 영업하는 주변 상인들이나 시장 상인들 역시 일찍 귀가를 했습니다. 저희가 또 주민센터에도 가봤는데요. 주민센터에서 침수 대비용 모래주머니를 나눠주고 있었는데 통영시는 모래주머니 1,000개 이상을 배부를 하고 또 배수펌프장 등 시설을 점검했습니다. 또 통영에는 지금 배가 3,200척입니다. 3,200척이 피항에 있는 상황인데요. 어민들은 배를 지키기 위해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남 통영에서 JTBC 서효정입니다.